지금 8시에요 오전인데, 아유,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 여기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머나, 어떡한 줄 알아. 터졌어요. 불어 터져가지고 너무 비를 먹어서 딱딱하네요, 엄청나게. 요거는 안 해놓으면 새가 또 찍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어, 돌이에요. 돌, 돌. 돌이 따로 없네. 얘네는 걱정이 안 되는데, 얘네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들이치는 것만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걱정은 따로 있네요. 창틀도 더러워지고 난리예요. 신발도 좀. 이거 저는, 이거 보세요. 계속 오자. 이 비닐을 이렇게 덮어는 놨는데, 이쪽으로 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들쳐서 맞았네. 여기 콩분 애들은 그냥 놔뒀어요. 어차피 콩분이라.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 조금 빗물 먹고 애들. 좀 탔던 애들. 얘네는 다 익은 거죠, 이렇게. 비가 그칠 때쯤은 얘를 좀 걷을 거예요. 이걸 걷어서 여기 애들도 비를 맞출 건데, 비가 오늘까지 올지 내일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우, 벌써 저도 힘드네요, 지금. 너무 많아서. 먹다 먹다 터지고 있네요. 어디 보자. 이렇게 문으려면 빗물이 튕겨 들어와서 좀 싫은데, 이 러블리 로즈가요, 이렇게 밑에 있었거든요. 더 열어요. 이렇게. 근데 길어졌죠?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10cm, 8cm, 6cm 다 이렇게 길었네요. 긴 화분에다가 화분에 꽃꽂이 하듯이 심어야겠어요. 또 더 세지죠? 장르가 따로 없네요. 제가 이거를 걷어놓고 싶으면 이렇게 빗물 조금만 이렇게 버리고요. 무거워지다가. 아, 엄청 사랑받고 있는 달기예요. 관심받고. 근데 작년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요. 어, 한 해 안에 갈수록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잘 견뎌주더라고요, 애들이. 얘네 이 속에 있는 애들도, 어, 지금 딱딱해요. 근데 좀 빗물을 원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줘볼까? 이렇게 만지잖아요? 어머, 딱딱하네요. 열지 말아야겠네요, 아직은.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저 거실 쪽이잖아요. 저희 집은 이렇게 좀 넓은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분도 놓을 수 있고 달기를 놓을 수 있어서 되게 좋긴 해요.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새가 들어올까봐 요거는 이렇게 해놨는데, 비를 엄청 먹고 있어요, 얘들도. 근데 평상시 얌전하게 오는 비는 맞지 않는데, 이렇게 들이치는 거. 그리고 얘가 하우스 뚜껑을 살짝, 빗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하나도 안 맞았네, 얘네들. 약간 들이친 애들은 가상자리 애들만 이렇게 들이치고, 이런 애들이 솔직히 비를 먹이고 싶어, 이런 애들. 근데 골라서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어, 빗줄기가 떼졌어요. 저렇게 움푹 들어갔죠. 아유, 얘들은 어쩔 수 없어. 이봐요, 쪽벌 됐네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마사로 많이 심겨졌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좀 그렇네? 죽으면 지팔자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네들 다 골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엄마 그랬어요. 그래야지 어? 꽃장 사도 먹고 산다,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얘네 살리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은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휴, 집시거든요. 집시 금. 색깔이 없죠. 다 빼고 헤비 모질란데. 베라하기스 금인데요. 앞에서는 조금 예쁘죠. 뒤는, 아유, 되게 싫죠. 이렇게 색을 다 빼서 녹빛이에요. 평상시에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비를 못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물관수를 따로 해주거든요. 이렇게 창틀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면 여기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난간이 있다 했잖아요.
탑을 놓을 수 있는 자리죠. 이렇게 거리대 설치를 한 곳만 비가 올 때 비를 맞추는 거지. 뚜껑을 열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하우스 뚜껑이 원래 여기까지 돼 있었는데 여름에 얘네들이 너무 더우고 찜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어버리고 장마 때는 안 좋죠. 겨울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뭐 다르게 덥든지 하고 통풍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망으로 새에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보기는 되게 흉해요. 엄청 흉해요. 눈 딱 감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들치는 비에 이렇게 빗물이 싹 들어오니까 애들이 짱짱하죠. 이럴 때는 아우 이거 걷고 싶어. 비 오는 날이니까 좀 새가 안 뜯어먹겠죠. 자, 이런 날이라도 걷어줘야지. 어우 이쁘다. 얘 꽃이 피네요. 멘도사. 얘가 페리도트인데요. 제가 되게 미워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수영도 좋고 한몸 군생 막 이래서 저희 언니가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매니아분꺼. 매니아분꺼. 그래서 못 사겠어요. 이날 이후로 언니한테 난리를 친 거죠. 묵둥이가 많잖아요. 근데 묵둥이를 파볼 순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 선물해줬는데 깍지에다가 아무튼 안 좋았어요. 저 기억에. 그래서 얘를 이뻐하진 않아요. 근데 예쁘다용님 걸 보고 나니까 조금 예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정말 떼글떼글 예쁘게 잘 키우세요. 아 그래서 저도 미워하지 말고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작년에 탔던 거 여름에 이거는 홍룡 애그리원 작년에 타가지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자구를 만들어내고 빠글빠글 살고 있어요. 입도 이렇게 놓고 진짜 이쁜 애였는데 완전히 이렇게 됐죠. 타가지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예 페리도트 저번에 탔던 데 제가 꼬집어 버렸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더 꼬집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돌땡이네요. 여기 돌땡이 되는 건 좋아요. 이런 합식들은 다 자리가 없어서 한 곳으로 다 밀어 넣은 거예요. 마디마디 되게 동그랗게 크네요. 자리가 없어서 작은 화분에 다 밀어 넣은 거라서 얘도. 그런데요 얘는 비 맞아도 괜찮아요. 거의 마사가 많아요. 떡벌 될까봐 그렇게 해놔가지고 요거는 발디. 그리고 아이고 이거 보세요. 비가 이렇게 지금 오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들이치는 비를 얘가 맞았죠. 이쪽까지는 얘도 반밖에 못 먹었네. 근데 얘들 보세요. 얘는 비를 봐 이렇게 같은 곳에 있어도 빗물이 없죠. 이런 애들은 사실 비를 못 먹느냐 그러면 비가 끝일 때쯤에서 다시 줘야 돼요. 제가 항상 비가 온다 해서 다 제가 손을 안 대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대야 돼요. 얘네들도 따로 물을 줘야 돼서 또 야, 얘 원래 릴리시나 변이라는 애요. 이렇게 원래는 4개가 될 뻔했는데 하나 둘 3개죠. 제가 뭐가 동그란지 보여가지고 깍진 줄 알고 집어냈는데 그게 이 자구였어요. 이렇게 짜란이 생긴 거. 원래 얼굴 하나였고 변이로 이렇게 생장점이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얘예요. 같은 애. 릴리시나. 릴리시나 변인가? 릴리시나고 얘가 릴리시나 변이. 릴리시나라고 되어 있네요. 릴리시나 금인데 얘는 이렇게 그래. 이 분홍 용얼. 용얼은요 이게 다 자 여기 이게 다 입고예요. 입고 입이 떨어지면 그냥 올려만 놓으면은 지가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요. 지금 여기서도 입구가 하나 됐죠. 얼굴 나왔죠. 여기 다 한 세네 가닥 있었나? 진짜 그렇게 있는 애들 이렇게 얘는 분질러가지고 넣어도 살아요. 잘 살아요. 정말. 이렇게 입고 애들이 이게 다 입고 애들. 여기 애들 잘 자란 거 있죠? 이 발디. 발디도 잘 커요. 얘네들도 다 입고예요. 조그만 애들은. 비가 와도 이 정도는 괜찮긴 해요. 제가 이 하우스 안에 있는 애들을 걱정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걱정했어요. 너무 많이 쳐서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괜찮네요. 아보카도. 얘도 홀라당 타가지고 제가 잘라내고 여기 또 자구가 나왔었는데 걔들은 어제 이삐맘님이 합식하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 애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아보카도를 넣었는데 그 아보카도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떼어냈는데 또 생겼어요. 이렇게 자구가 벌써 세 개네요. 얘를 뽑아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여기는 입고방이에요. 입고 애들인데 얘네는 비를 안 맞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애들. 이것도 입꼬지를 만든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비를 먹기 위해서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내놔야죠. 밖으로 내놓고,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밖에다 놔야 돼요. 얘네들은 거의 다 마사예요. 네. 이렇게 빗소리 들리시죠? 계곡 같아요, 계곡. 계곡 느낌 나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창틀이 엄청 더럽죠? 저 항상 이런 거 닦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꽃가루 때문에도 그렇고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얘네는 비가 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치지 않아가지고, 없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빗물을 따로 줘야 돼. 빗물 받아서 줘야 되나, 그냥 물을 줘야 되나. 얘네가 좀 빗물을 먹기 바랬는데, 통통해지라고. 말랑말랑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필요해. 어느 때는 입고 보세요. 이렇게 쩍쩍 갈라지죠?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 크는데. 귀엽죠? 이름을 곧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빗물이 조금 아쉽네요. 얘를 빗물 주고 싶은데. 빗물을 어떻게 받죠? 이런 데서 받을 수가 없잖아. 따로 넣어줘야 돼요, 얘네. 솔직히 이 마디바 애들은 잘 크잖아요. 이게 5두근생, 4두근생, 뭐 2두근생 다 있거든요.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죠? 게을러져서 그래요. 얘네 다 입고.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터져요. 자, 입꽃인데도 터졌죠. 요거는 작년부터 입꽃이 한 건데 얘들도 집을 안 준 거죠. 뭐 합식에 넣든 뭘 해야 되는데, 야, 귀찮아요. 왜 이렇게 귀찮아졌죠? 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얘는 러블리 로즈인데 웃자라 버렸어요. 이 안에서 해가 모질라졌다고 했잖아요. 아, 솔직히 물을 주고 싶은데 얘네가 되게 얇아요. 이렇게 대가 학년사한테 주려고 이 통째로 준다고 했는데, 학년사 미안해. 아마 몇 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없네. 여름까지 살 수 있을지.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 안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분갈이한 애들. 여기도 좀 약간 들쳤네요. 근데 뭐 괜찮아요. 얘네는 좀 선물 줬으니까 이렇게. 근데 해가 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흐리멍텅해서 애들이 이쁘진 않아요. 어머, 얘 물 많이 들어왔네. 금다육이도 좀 해를 받으면 짱짱하고 색깔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미운 거 있죠? 어제 합식한 거. 이비님이 준 거는 여기 있고, 이렇게. 밖에 못 나가요, 아직. 얘는 좀 나갈 때도 없고, 비가 하필이면 이렇게 와서. 얘네도 지금 새벽벽인데, 얘네도 지금 터질라 그래요, 배가. 아, 이거 보세요. 엄청 빵빵해가지고. 얘는 뭐야? 펄그레이. 펄그레이도 난리예요, 이거 보세요. 엄청 두툼하죠. 근데 얘 런년이는 괜찮아요. 마사를 많이 넣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얼굴에서 약간 우산처럼 받쳐주는 느낌? 얘네 레티지하고 매직제 홀드 자리가 없어서 합식한 거. 얘도 이렇게 놓고. 다 돌이라서 버글버글해요, 근데. 다행히도. 아, 이건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한 거. 이게 언니가 줬는데, 잠깐만요. 이름 뭐야? 싫다 싫다 한 거 준 건데요. 슈가베이비인가? 슈가? 슈가라고 써있네요. 슈가베이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얘는 좀 말랐으니까. 몽블랑. 얘도 얼마 전에 분갈이 한 건데. 요거는 황여사랑 저랑 언니가 하나씩 준 건데요. 사과마리아 삼방금. 황여사 준 게 저보다 한 두 배는 크거든요. 제가 걔는 애기 새끼도 달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요거 갖고 선물이니까 좋은 거 준 거죠. 황여사는 잘 키우고 있을까요? 걔는 옥상인데. 요거는 이름 없는 창이지만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름은 절대 찾아줄 수 없다는 거. 이름표가 없고. 어머, 이게 어떡해요? 너무 물을 먹었나 봐요. 너무 딱딱해. 어머, 어떡하죠? 이거 부러질 것 같아요. 쟤네들도 다 이름 없는 자구들이었는데 얘는 괜찮아. 딱딱하네요. 먹을 만큼 먹어도 쟤네들이요. 이래봬도 다 이름이 없었어요. 아, 저기 뭐예요? 창 그 뭐죠? 얘네들이 그게 없었어요. 뿌리가 없는 애들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뿌리 없는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고. 그리고 이 아미스타. 이 아미스타가요, 저희 언니가 모래여전서 군생을 사준 거죠. 군생. 그런데 이렇게 찌끄매졌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사연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살렸어요. 내가 아미스타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화분 안 좋아하는데요, 이 화분은 잘 크니까 어떡해요. 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멀쩡하고 예쁜 화분들은 다 그쪽에 있네요.
요거는 엘코온 철화요. 저희 언니가 처음으로 그 저한테 준 거. 근데 얘도 다리를 거의 잡았어요. 딱딱해요. 요것도 아리화. 얘도 언니가 잘 키워보려고 이쁜 애라고 줬는데 자리를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낮은 화분에 심어주고 좀 시간은 걸렸지만 엄청 입장도 통통해지고 이거 우리 언니가 봤으면 좋겠네요. 언니가 그 당시 이거 비싼 거야 좋은 거야 했는데 제가 진짜 싫다고 난리를 쳤는데 언니는 되게 예쁘게 크죠. 깊은 데 안에서 좀 늦지만 저 거북이처럼 크는 거죠. 그래도 살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엘코온. 이게 올리브 다육에서 저희 언니도 구매를 했던 건데요. 그 올리브 다육 애들 짱짱해요. 요거는 마리아나 할리. 얘도 굉장히 고가래요. 몸집은 작아도. 근데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또 이쁘네요. 키우다 보니 정들어서. 얘는 골드 젤리. 저희 언니가 골드 젤리 군생도 또 준비했다는데. 서프라이즈. 근데 어디다 키우죠? 얘네들은 화분이 원래 컸어요. 큰 화분을 제가 다 바꿨어요. 잘 안 커가지고. 그러니까 킵장에 있던 애들 데려온 거거든요. 얘네들 화분이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저한테 안 맞아요. 쟤네들이. 그래서 예쁘죠. 당연히 얘네가 예쁘지만 이렇게 다 비워두고 요것도 여기 다 비워둔 거예요. 친정에는 이런 바구니 이런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들 수 있게 4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기 있죠. 이사 가면 다 화분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이 너무 지저분해진 게 싫어가지고 싹 갖다 놨거든요. 어머 이게 어떻게 물을 너무 먹어서 이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이건 터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어머 어떡해. 얘 이름표는 밑으로 추락했어요. 얘가 정야 금? 얘 뭔 금이지? 어떡하죠? 뭐 무슨 금이라 했는데 빨리 주스로 가야겠죠? 쪽이 아래 추락했거든요. 얘도 골드젤리인데 너무 물을 먹어가지고 얘 물을 안 먹게 피신시켰는데 얘도 봐봐요. 다들 쩍벌 됐네요. 드라큘라. 아 얘네 얘가요 라자가 금이에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비썩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꼴보기 싫죠. 얘는 라자가. 근데 얘도 분갈이를 제가 저품을 다 털었기 때문에 비 맞으라고 보내지 못해요. 한엽스텔라. 이건 되게 짱짱해요. 짱짱하긴 짱짱한데 아직도 쫙 피지 못하고 너무 비를 먹었네요. 다들 어떡해요. 너무 먹었네요. 다 너무 먹었어요. 너무 먹었어 진짜. 돌 파랑새. 아유 어떡해. 쟤를 자 이건 도전. 이건 도전이에요. 빗물 먹고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냥 라자아가 금. 자 죽든 살든 집팔자니까 빗물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얘를 죽이고 싶진 않아요. 쟤를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소심해졌잖아요. 새 때문에 이렇게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얘네는요 원종 프리티인가 그런데요 거의 마사기 때문에 얘는 뭐 비를 아무리 먹어도 죽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사이에 또 입고도 있죠. 그리고 얘는 타지도 않아요. 차광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는 새가 그동안 뜯어먹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뭘 안 덮어놔요. 메인드랍이요 이렇게 해가 모질라니까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왔지만 이런 색이에요. 안 예쁘죠. 원래는 여기 다 꽃이 있었어요. 예쁜 꽃을 놓고 살았다가 이 다육이 키우고 다 꽃은 다 친정으로 가고. 이거 보세요. 여기 들치는 비. 들치는 비에 이렇게 좀 맞은 이렇게 아이들도 있죠? 다 아주 뚱땡이네요, 뚱땡이.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흙이 다 젖진 않았죠? 비가 들치려면 화끈하게 들쳐야 되는데. 얘네는 모래요정에서 그때 아주 작은 애들을 구입했던 흑장류 변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키운 거 보고 사장님도 되게 놀라셨는데 제가 주는 거라고는 물하고 비, 바람, 해는 가끔 마사에 심은 거잖아요. 와 딱딱해요. 그럼 이게 에버그린. 이거 에버그린에서 얘하고 이제 구입한 거죠. 얘는 새가 그때 이렇게 물을 뜯어놔가지고 탄 거예요. 그 침자국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꼬집기 해고 나서 이렇게 뭐가 나오죠. 조금 물 좀 먹으라고 놓고 얘는 탔어요. 익은 거죠. 입장은 하엽지면 되니까 꽃이 활짝 피는 거 보고서 자르려고 얘는 놔뒀어요. 물 좀 먹으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생각났어요. 에버그린 사장님이 링컬 마리아 얘를 링컬 마리아 금이었나 얘가? 링컬 마리아였나? 얘를
꽂이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는 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애쓰고 있죠. 제가 사과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과꽃이 얘도 자구가 엄청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살을 못 지우고 있어요. 좀 빗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렇게 빗물이 없죠. 들치질 않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나요 자구가. 자리를 어디다 바꿔줄까요? 위에 겉에만 빗물이 있는 거지 안으로 젖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얘를 조금 이거 촬영 끝내고 자리 바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쁘죠? 싱그럽죠? 오늘도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육이들이 똥땡이가 될 것 같아요.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싱그럽죠? 다육쟁이 구독과 좋아요.